아, 네. 저희 비행 생활할 때막 힘들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팀원들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 아, 이런 걸로 힘들었던 것도 혹시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쵸. 저는 사실 인간관계는 그렇게 막 힘들었던 기억은 없는데, 다행이다. 사회성 좋구나. 사회성 좋구나. 맞아. 아니, 그런 건 아니네. 약간 우유보다는. 아니면 팀원을 잘 만났던지. 운이 좋았어요. 운이 맞아요. 근데 진짜 정말, 아, 나 이거 그만둬야 되나? 고민했던 팀이 있어요. 진짜? 근데 왜냐면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팀장님을 만나가지고.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술을 정말 못 마시잖아. 주량이 맥주 500이거든요. 근데 그 팀은 술을 다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다. 줄리아님 파. 저는 저희 그런 분위기구나. 그래서 이제 비행을 도착을 하면 일단 모이는 거예요. 도착해서? 네. 아니, 잠도 안 자고? 안 자요. 안 자요. 그건 좀 심하다. 일단 아니지. 프로 라운지로 콜. 바로? 네. 근데 처음에는 다 나갔어요. 그렇지. 나가서, 당연히 막내인데 나가야지. 네. 나가서. 그리고 사실 재밌거든요. 같이 놀자고. 술은 못 먹어도 막 떠들고. 맞아. 맞아. 수다 떨다 네, 그리고 막 맛있는 간식 싸서 나눠 먹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자고 있는 순간, 고개는 안 떨어져요. 정신력으로 버티는데, 눈 감고. 필름이 깜빡깜빡 하게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고 한두 명씩 나오고. 그래서 정말 너무, 이래.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뭐 투어나 쇼핑 이런 거 못하고 뻗어서 자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비행이 안 맞나? 약간 그렇지. 그 팀은 우리 6개월씩 갔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네. 6개월, 1년 이렇게 1년 그다음에는 1년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버텨?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진짜 고민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다들 체력적인 잘 밀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멤버가 좀 추러지더라고요. 그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해.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서줘야 누군가 돼. 나서줘야 돼. 그래서 아, 저 죄송한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뭐 피곤해서 이러면 용기가 생겨서 그럼 나도 전화 한번 아들도 얘기할까 이렇게 되는 건데 사모님이가 잘해줘야 돼. 맞아. 애들 맞아. 막내 들어가. 맞아. 존다. 누구랑 누구 들어가. 그래. 이거 타모니가 해줘야지. 정리해주는 사람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왜 정리를 안 해주셨네, 타모니께서. 그럼. 언니 뭐 했어?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추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맞아. 진짜 술을 정말 좋아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한 대여섯 명? 맞아, 맞아, 남고 맞아.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지. 근데 팀 초창기는 그 말을 못 하잖아. 맞아. 팀 처음 되자마자. 그리고 이 다섯, 여섯 명은 팀 끝나도 계속 모인다. 그쵸? 아, 그래. 맞아. 계속 모여. 나 지금도 모이는 사람들 있어. 그쵸? 옛날 팀원 그때 중에. 같이 술 먹던 사람들. 술 먹던 사람들. 또 그러니까. 아, 그게 그렇게 힘들었구나. 힘들었어요. 나는 잠. 아, 잠? 저는 맞아, 잠이 맞아. 되게 많아요. 미니멈 10시간은 잤어야 돼, 그 시절에. 그리고 저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막 16시간 이렇게 잔 적도 있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잠 많은 사람. 모든 피로를 잠으로 푸는 스타일인데 잠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고 다닐 거야. 그 팀은 국이 사무장이면서 진짜 그 당시에 국이면 완전 시조세? 그런 수준, 전설인 분? 몇 분 안 남아있는 몇 분 안 남아있는 제 고참이 7기인가 이랬으니까 맞아. 그랬는데 자꾸 5시간, 6시간 재우고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맞아.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다 때로 가야 돼. 아파도 밥은 먹어야 돼. 맞아, 맞아. 야, 아플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꼭 챙겨갖고 나와라. 이러니까 핑계가 없는 거야. 아픈 사람도 나가야 돼. 졸려도 당연히 나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 못 자고 이게 비행을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나도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했어. 아마 그 사무장님은 정말로 왜 내 밑으로 다 모여가 아니라 챙겨주려고 챙겨주고 싶은 안 먹으면 힘들어 아파 이런 마음으로 맞아요. 불렀겠지만 맞아요. 이해가 가요. 특히 미주는 시차가 다르잖아요. 밤 되면 먹을 데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밴 불러서 한꺼번에 가는 거지. 맞아. 그래서 맞아. 거기는 웃으면서 이렇게 졸면서 술을 마셨지만 나는 눈 감고 고기를 먹었지. 눈 감고 지레지레 다 굳은 소리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근데 난 너무 동감하는 게 나도 처음에 신입 때 특히 막내 때는 잠이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사실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자는 게 아니야. 뭐 씻어야지, 그다음에 뭐 정리해줘. 유니폼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정리해놔야지, 뭐 가방 풀지. 이러고 나면은 딱 들어가 보면 한 시간 넘게 지난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면 실제로 자는 시간 한 5시간도 안 잤는데 4시간, 5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남자분들은 샤워만 하면 바로 나오셨지. 여자들은 나름 또 이렇게 얼굴을 좀 그려줘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맨얼 생얼로 나가기 그렇죠? 좀 그렇잖아. 아니 머리라도 좀 묶든지 뭐 어떻게 그렇지. 해야 되지. 적어도 30분 전에는 일어나야 그럼요. 그 시간에 맞춰 나가니까 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사무장님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잠이 별로 없었을 거야. 그런가 봐. 4시간 자고 벌떡 일어서 나 혼자 계시고 막 막내들은 막 눈이 팅팅 부었고 나는 맨날 15분 전에 알람 맞춰놓고 끝까지 최대한 많이 자는 많이 자는 스타일. 맞아 맞아. 그냥 립글로즈 하나 바로 나중에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진짜로. 일단 양치만 하고 튀어나와. 양치만 하고 머리 질끈 동여먹고. 근데 여기 둘은 이렇게 뭐 한 분은 잠 때문에 한 분은 술 때문에 저는 막내 때 우리 팀에 이제 이렇게 룸메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팀에 45기 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혹시 유명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픽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룸 어사인 할 때마다 난 그분하고 계속 보통은, 예전엔 그랬어요? 보통은 이렇게 돌고루 주잖아요. 돌고루 주잖아요. 네.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항상 같이 방을 쓰고 너무 외로웠겠다. 근데 그분이 조금 센 분이야. 유명해. 그리고 누구? 좀, 아예 말하면 안 돼. 아, 왜 괜찮아. 삐처리 누구? 아직도 다니지 않아요? 아예 그만뒀지. 이제 나이 60 넘었지. 퇴직하셨을 것 같은데. 퇴직했지. 60대까지 다녔대. 60까지 다니고. 나 끝까지 다닌 걸로 알거든. 그분하고 나랑 계속 팀이었는데 방을 같이 쓰는데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 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근데 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 들어가고 막 발도 살금살금 화장실도 문 이렇게 열고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셨네. 그리고 심지어 잠이 안 오면 책을 들고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보다가 고를 써요. 이제 시간이 노하우 없이. 아, 그래가지고 난 너무 그 방같이 쓸 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그쵸. 맞아 맞아. 뭐 숨도 제대로 못 쉬네. 맞아 숨도 맞아. 뭐 잠잘 때도 막 내가 일어날 때 발을 이렇게 디디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너무 하면서 기침 한번 못해가지고 맞아 맞아. 기침도 못하고 그래서 물 막 마시면서 그래서 내가 아 이게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 팀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매번 이제 룸 어사인할 때 다른 분하고 이렇게 말씀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점점 이렇게 시니어가 되니까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저의 좀 힘들었던 점. 근데 그거 말고는 없었어. 다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혹시 또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승무원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러 사항은 다 그냥 지나간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진짜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예요. 여러분 안녕.